그거 좀 안 좋은 소식이네요, 동민님.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작거나 크면은 말씀해 주세요. 장성이 하이. 허로리그? 오케이. 좋고. 잠깐만요. 이게 나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잠깐만 이거 아니야. 뭐였지? 아,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일단은 한시 자원. 아, 잠깐만요. 자막을 해야 되는데 씨발 이 새끼 안 올려 안 옮기시네. 오케이. 이렇게 처음인데. 아, 안 보이네. 잠깐만 다음 반. 아하 참. 왜 이러지 이거? 홍준이 형이 일단 자막 이걸로 급하게 대체할게요.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오케이, 경기 이제 업적 화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라 만차 고릴라 빌드를 또 해주네요. 이게 땡내기 유행인가 위코에서? 아, 근데 거리가 너무 멀긴 한데 일단 테란이 지금 서치를 해주곤 있는데 너무 늦게 보거든요. 이거 지금 바로 이게 치즈를 가도 대각이 너무 멀어서 아 이렇게 대놓고 땡내기도 테란이 뭐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토스가 이제 테란 상대로는 좋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자, 이거 참 대각이 엄청 뭔데 굳이 또 엔사 서치를 해주면서 마지막 서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신유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스 SCP 빼주고 정석적인 플레이 해주고 있습니다. 뭐 원팩 더블 빌드. 자, 일단 1세트를 잡아줘야지 푸사기 팀에게도 이제 이제 또 기세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W팀도 마찬가지로 이제 1세트를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2-3세트, 4세트까지 또 잡아낼 수가 있을 거거든요. 마린 한 개까지 뽑아주면서 어색이 자, 정찰은 근데 굉장히 네 야무지게 하는데 와 엄청 3분 30초인데 이제 본진을 봅니다. 자, 이제 앞마당 완성되는 거 보고 아 이거 질러스 2 나오는 타이밍에 SCP가 아 이거 좆버그네요. 아 이거 들어가도 뭐 마땅히 볼 건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잘리는 게 정말 테란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습니다. 이거는 엄청 지고 시작한다는 그런 마인드가 좀 강할 것 같습니다. 신유석 선수 이러면서 멋진 샷 달아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눌러주면서 드래곤 추가 생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벙커를 또 건설해주고 있는 신유석 선수고요. 아, 오진이 반갑습니다. 자, 이건 제가 프로리그 경기를 1세트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게 초반에 처음에 딱 들어와가지고 많이 봤는데 이 라만차에서 푸테즈는 항상 이런 양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땡더블하고 이 드라군으로 또 압박하는 거. 자, 하지만 신유석 선수는 어떤 대처를 해줄 것인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라곤이 도착해서 자 일단 신우 선수가 오 소곱을 먼저 찍었었네요. 이러면 벌처 두 개를 돌려줬는데 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단단하게 지금 입구를 지금 조여주고 있는 송재욱 선수고요. 자 사업은 아직 좀 남았고 이제 로보틱스까지 건설해 주면서 오 네. 자 탱크가 또 배럭 밑에서 이제 야무지게 또 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신유 선수는 팩토리를 추가해서 오 투 팩토리 추가해주고 아카데미까지 건설해주면서 자 일단은 신유 선수가 손소곱으로 벌처를 한번 찍어가지고 이제 시야를 먹어주면서 하고 있는데 이걸로 피해를 주기는 마땅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토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시야 정도 먹어줄 수 있는 그런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탱크를 모아주면서 아머리까지 건설해주고 있었고요. 인구수가 왜 똑같냐? 모르겠습니다. 생산을 중간에 좀 조금 쉬는 것 같은데 송재욱 선수가 일단 네, 모르겠습니다. 드라곤 숫자를 봐서는 꾸준히 찍어낸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자, 또 마이노까지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옵저버 트리까지 지어주면서 아둔을 지어주고 있고 일단 양 선수 아직까지는 아 이러면서 오 네 투팩 이후에 3컴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마인으로 좀 시간을 벌고 트리플을 먹겠다 이런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자 일단 송지혁 선수도 땡내고로 시작은 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냥 무난한 그냥 네,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트리플을 가져가는 움직임도 없고 그냥 꾸준히 병력과 일꾼만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업저버로 테란에 지금 자 일단은 4팩까지 늘려주면서 스타포트입니다. 이거는 자 이러면은 지금 이거 한번 타이밍을 한번 노리는 빌드일 수 있거든요. 신유자 선수가 게이트를 꾸준히 늘려주면서 자 이거는 셔틀까지 한번 뽑고 한번 지지로 뭐 뽕을 뽑겠다 이런 생각일 수 있고요. 이제 3컴 먹을 때 한번 이제 덮쳐서 탱크 숫자를 줄여주고 그 이후에 토스가 찌겠다 이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일단 조금 이제 병력 쪽에 집중을 했지만 돈이 좀 남는 관계로 이제 트리플 지역을 먹어주면서 플레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토스가 지금 조금 많이 느린 편이기 때문에 자 셔틀까지 이제 질럿을 동반한 셔틀까지 이제 한번 찍어가지고 한번 덮칠 생각인 것 같긴 한데 지금 테란이 별로 탱크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제 또 삐끗한다면 트리플도 늦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기울 수가 있어요. 자 그에 반해 신유주 선수는 정말 천천히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지금 탱크 라인을 올려주면서 자 일단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스가 일단 옆쪽으로도 한번 드라곤을 배치해서 노려보려고 했는데 아 이거 위치 자체가 너무 곤란하기 때문에 아우 짱수야 반갑습니다.
아, 이게 상황이 너무 무난하게 흘러가는데 토스가 이러면서 동시 투멀트를 가져가긴 하는데 오히려 테란이 지금 멀티가 빠른 상황. 오, 잠깐만. 일단 그러면 이렇게 되면 5패까지 늘려주고 3컴에서 쏟아나오는 지금 물량이 오히려 지금 테란이 200이 먼저 찍힐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도 들긴 합니다. 게이트와 지금 팩토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지금. 오, 다크 한 마리? 자, 이런 것도 커트 해주는 부분이고요. 자, 테란은 벌써 01업이 됐고, 이제 꾸준히, 투하몰이에서 이제. 아, 이건 진짜 한번 2일업 타이밍, 한번, 그쵸, 그쵸. 팩토리 지금 무한으로 지금 늘려주고 있거든요. 무한으로 즐겨요, 지금 명륜 유석갈비입니다, 지금. 자, 지금 트리플이 빠른 점을 이용해서 팩토리를 빠르게 늘려주고, 이거 한번 빡센 타이밍 한번 나가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근데 하지만 지금 업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토스도 만만히 대비를 해야 될것 같고, 지금 팩토리보다 적은 게 게이트 숫자이기 때문에, 아, 이거 좀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빠르게 이제 멀티를 돌려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늦어요, 멀티 타이밍이. 하지만 그래도 풀업을 빠르게 이제 붙여주고 있는 송지혁 선수입니다. 아,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8팩입니다, 벌써. 세라는. 자, 이러면서. 자, 인구수 차이가 지금. 네, 일단은. 많이 그래도, 달아나고 있습니다, 토스가. 지금 근데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토스가 지금, 좀 많이 힘든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이크 샀다고? 음질이 개좋다고? 너무 오랜만에 온거 아니야? 마이크 나 저번에 멸망전할 때 샀는데 노래하는 캠 사주면 캠 킨다. 아, 이거 다크 한 기로 또 막는 건또자 토스가 일단 멀티를 또 마구제비로 먹어주고 있는데 지금 아비터까지 놔주고 있고 테란이 지금 갈무리를 해가지고 일단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게 좀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나올 것 같아요. 한번 한타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거 땡더빈 점을 이용해가지고 딱그 드라곤 많을 때 한번 이용해가지고 팍팍팍팍 쬐으면 아, 그좀 아쉽네요. 업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 그좀 쬐도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은 확장력은 지금 좀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으로는. 자, 이러면서 벌처를 돌려주면서 2일업이 된 테란인데 자, 테란도 이제 멀티 오, 일단은 많아. 지금 140 아비터가 지금 한개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마인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한번 그래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테란이 병력 갈무리를 해가지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거든요. 잠깐만 일단 업조바 한개 찔러주면서 자, 일단 업조바 한 개. 자, 이쪽 터렛이 지금 두 개나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아비터가 들어가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일단 터렛에 대한 수비는 좀 꼼꼼하게 해준 편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토스는 일찌감치 지금 200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탑 세팅으로 먹어주면서 이제 게이트를 늘려준다거나 이제 회전력으로 이제 싸움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돈을 지금 축적만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스가 일단 11시에도 이제 또 게이트 건설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아야 돼요. 병력 한번 찍으면 다시 200대기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서로의 선수들이 지금 어느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제가 봐도 토스는 지금 테란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아비탄기 동선을 확인을 했고 스킨까지 뿌려가면서 꼼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 테란이 나오거든요. 이거 지금 제 생각에는 송재욱 선수가 테란이 나올 때 한번 뒷방 리콜을 가서 도망가는 토스를 하겠다 이런
빌드일까요? 아, 빌드래. 이런 판단일까요? 일단 옵저버로 다 보고 있고. 아, 오, 좋습니다. 옵저버 커트 해가면서 지금 탱크 병력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이제 또 움직여야 되거든요, 테라는. 자, 근데 토스 병력이 왜 이렇게 많이 없어 보이지? 트로프가 맞나? 오, 좀 200병력 치고는 조금은 적어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아, 아비터, 아비터. 오, 뭐죠? 이거 쉴드. 오, 리콜 떨어졌는데. 오, 썩 나쁘지 않은 위치에 떨어졌는데. 자, 이러면은, 어이구. 신우, 아, 그렇죠. 다 돌아옵니다. 이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야, 근데 엄청 절묘한 위치에 떨어졌는데, 병력이 오면은 막히는 병력이고요. 자, 이제 서플 몇 개 깬 거 빼고는 이제 자원적인 손 피해를 주고, 뭐. 오, 여기 또 스테이지 필드 센스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 번 뚫린 데는 또 영원히 뚫리기 때문에. 오, 이러면서 9시 리콜도 갔습니다. 자, 이러면 테란의 지금 자원줄을 지금 현재. 방해해주고 있거든요, 소스가. 아, 이거 너무 좀 입구가 좁기 때문에 와리가리 지금 테란 이럴 때가 제일 화나거든요. 아, 200명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 아, 테란 바쁩니다. 바빠요. 하지만 그래도 좀 침착하게. 어, 이거 지금 얼었던 거 지금 바인 10대박 따서 다 죽었습니다. 저 송지혁 선수의 그 뒷심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리콜로 지금 많이 흔들었고, 테란이 다시 나오기 위한 그런 타이밍을 지금 현재 많이 늦춘 상태인데, 하지만 테란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많이 좋아요. 자, 리콜이 들어간 것까지 좋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 싸움을, 탱크를 많이 줄여주는 싸움을 해줘야, 이제 토스도 이제, 더 나은 이제 또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탱크가 워낙 많거든요, 지금 현재. 자, 일단은 드라곤을 빼주면서 6시를 가겠다는 판단이고. 자, 이제 테란이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무작정. 야, 지금 1세트부터 지금 현재 치열한데. 아이고, 이거 지금 EMP 맞아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싸우면, 아이고, 업그레이드가 좋기 때문에 드라곤 이거 점사하면은 그냥 아이스크림이거든요. 토스가 너무 싸웠어요, 이거는 지금. 아, 이거 도망을 갈 거면 진작 이렇게 도망을 가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리 지금 게이트가 많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건 너무 안 되거든요. 아, 역시 테란 10번 맞고 한 번 뚫으면 이기는 종족이거든요. 이렇게 뚫으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토스. 아, 이거 좀 토스가, 제가 봤을 때 위코 프로리그 이 토스들 라만차에서 좀 다른 빌드를 좀 연구해와야 될 것 같아요. 땡내고로 시작해도 뭔가, 아, 이게 참 테란이 좋은 건지 토스가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지금. 아, 이게 참 거시기 합니다. 테란이라서 이기는 건지, 아, 참 이게 거시기해요. 자, 이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커맨드 센터 지어주면서. 자, 일단 이제 앞마당까지는 날아가도 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지만, 이 3시 멀티, 그리고 지금 현재 12시 멀티가 지금 동시에 타격당하면서 지금 3개의 멀티가 지금, 이거는 한 뭐 반개로 칠게요, 2개, 2.5개 멀티가 지금 빠갈랐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기동성이거든요, 테란의 기동성. 벌처를 찍어가지고 이제 여기 타스타팅 앞쪽에 벌처를 와장창창 깔아가지고 이 병력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해줄 필요가 있었지만, 아, 아직까진 그런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토스가 도망자라기보다는 그냥 쫄티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쫄티가 아니라 이게 지금 이도저도 안 되고 있어요.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서 어디 하나를 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무 애매한 플레이, 지금 이게 이렇게 도망가다가 그냥 잘리는 플레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썩 좋아 보이는 플레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경찰한테 잡히면 이제 뭐 그대로 끝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지금 병력이 이렇게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게, 이렇게 잘리는 게 지금 너무 지금 덩어리가, 아, 이게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제대로 된 싸움을 피하고 있긴 한데, 아, 영원히 피할 순 없습니다. 한 번은 들이박던가, 9시 자원줄을 끊어주던가, 오, 그래도 스톰은 대박적으로 들어가면서, 뒤쪽에서 드라군. 아, 지금 이거 탱크 비율이 많기 때문에 질럿이 좀 뛰어와가지고 수상상상 해야 될것 같은데, 뒤쪽에 병력 많아요. 프로브는 뭐죠? 자, 뒤쪽에 병력 많은데, 아, 탱크 업그레이드가, 아, 이 종족은 공상업 되는 순간 게임 세스코기 때문에 700m 밖에서 쏘기 때문에 이 조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조준하고, 지금 여기 조준하고 있거든요? 아, 벌써 포탄 때렸습니다, 이거. 여기요. 그 정도에 지금 탱크가 사정거리 길기 때문에. 자, 이 선수 다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크를 일단은 짜잔뱅이들 다 잘라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근데 대체 송재욱 선수의 이 자원 3천의 병력은 어디에 있는지. 아, 이거 탱크 위주의 병력일 때 한번 이제 탱크를 줄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신효 선수도 많이 가난합니다. 자원줄이 하나밖에 없고, 6시는, 아, 지금 신효 선수 지금 집중력이 지금 많이 거시기해졌어요, 지금. 근데 힘든 경기입니다, 지금 현재. 토스가 이거 자원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거 탱크 잡아먹으면, 아, 이거 이거 도망자가 아니라 지금 어리버리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이제 좀 부딪혀줄 필요가 있어요. 승제 예측 오늘 했었나요? 아, 놓쳤네, 씨. 동명님 거 반띵 하시죠, 저랑? 아, 그렇죠. 0승 5패면, 아, 이거 사실상 플레이오프 진출은 조금 점점 멀어지거든요. 아, 오늘 경기를 꼭 따줘야만 하는 이제 프사기 팀인데, 저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창성이 팀은 참 유리코 차이. 투보이스 팀 꼴등할 때도 창성이 있었는데. 오, 할루시네이션 리콜. 아, 많은 걸 보여주고 있지만 실속을 챙기지 못하고 있어요. 이 탱크 위에다가 리콜 한번 뻑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병력도 지금 너무 소수가 왔기 때문에, 아, 송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경기가 될것 같아요. 판은 잘 짰는데, 아, 너무 시원시원한 그런 판단력이 조금 아쉽습니다. 홍창성 다음 시즌에 아무 팀도 못 간다, 씨. 나 저주한다. 자, 지금 공장에 불은 빨간색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아, 송재욱 선수 저보다 잘해가지고 이거 좀 막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해설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너무 지금 이게 지금 프로토스가 그냥 저그 같아요, 저그. 이거 히드라 한좀 가고, 럴커 가고. 지금 약간 저그를 보는 듯한 그런 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폭탄대로 한번 떨어졌고요. 저그 비 아닙니다. 저도 저그기 때문에 칭찬하는 겁니다. 조폭님도 저그신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어이, 기사 쓰지 마세요, 성민님. 그런 뜻으로 한거 아닙니다. 보러 가지 마세요. 자, 테라는 어느새 지금 11시 쪽, 지금 집 새로 지었습니다. 그렇죠. 송재 선수, 이런 갈무리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지금 서로 집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갈무리 병력으로 이렇게 이득을 보는 게 중요해요. 싸움을 이 테란도 갈무리를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소수 병력으로.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허허 그만 그만 악질 유저 다 강퇴해주세요. 매니저님들 저렇게 몰아가는 사람들 다 물타기 밴해주세요. 매니저 없어? 아씨. 자 일단은 신유 선수도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력이 많이 없고 서로서로 지금 가난한 상태. 이럴 때 뭐냐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더 집중해주는 그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벌처가 많이 없고 지금 탱크 위주의 병력이고 이게 거의 마지막 병력이거든요 테란도. 하지만 테란에게 공짜로 주는 사은품 마인이 있거든요. 이거 옵저버 잘 관리 안 해가지고 이거 마인에 폭사당하면은 아 그대로 게임 지는 건데 이 병력만 잡아먹으면 되거든요. 토스는 자원 다 말랐어요. 테란 멀티가 없습니다. 하지만 토스는 멀티가 지금 곧 깨질 것 같긴 한데 먹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자 빨리 와야 돼요. 아 이 병력이 합류하기 전에 와야 되는데 마인. 아 성재 선수 이거 옵저버 지금 안 들고 다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싸우기도 전에 지금 병력 반토막 나면 안 되거든요. 오 여기 뒤쪽에서 후속 탱크 잘라주는 건 좋은데 거기는 마인이 있어라. 아 토스 이멀티 날라가면 많이 힘들거든요. 테라는 족보거라서 이거 커맨드 띄우면 다른 멀티로 먹을 수 있어요 바로. 근데 넥서스는 못 들거든요. 아 이 방어라인 어떻게 뚫죠? 벌써부터 숨이 막힙니다. 아 송지호 선수 선봉 카드를 받아가지고 팀에 꼭 승리를 안겨다주고 기세를 타길 원할텐데 아 정말 아쉬운 경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 석경님 반갑습니다. 아 네 오랜만이에요. 방송이 거의 한 두 달 만인 것 같은데. 불이 안 돌아요. 아 그래도 12시. 아 이거는 근데 솔직히 지금 12시를 먹는다고 해도 프로브부터 뽑아야 되고 프로 뽑고 또 백력 찍으려면은 테란에게 또 그만큼 시간을 주는 거라서 아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아까 여기 깨지기 전에 돈 400원 모아가지고 지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업조버를 오케이 업조버 빨리 불러야죠. 와 자원 영혼 뭐야. 오 네 지금 신윤서 선수도 아 이쪽 먹었구나. 아 릴레이를 하는데 S11 여기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오 오케이 세 아 GG. 아 양 선수다 빡센 빡센 경기였네요. 와